새로운 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오니 목소리도 곱고 마음씨도 고운 양지은 씨의 음악 이야기 함께 하실 분들은 속히 탑승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번호 확인하고 착석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뿌뿌! 오늘 트롯 열차에 탑승해주신 귀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얼굴도 이뻐, 목소리도 이뻐, 마음도 이뻐, 성품도 이뻐.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은 최고로 이뻐, 이쁜 거 투성이, 이토이토, 양지은 씨 탑승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양지은 탑승했습니다. 뿌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면에 카메라 보이시죠? 네. 천태만상 애청자 천상이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천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양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우 진짜 또 엄청 좋아하고 계십니다. 지금 김경민님도 양지은님 나온다 해서 아침부터 고릴라 시청 중입니다 해주시는 분들 계시고 양전수님께서 양정수님께서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양지은 양지은 지금 막 정말 팬분들이 지금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 팬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 팬클럽 팬 카페 이름이 뭔가요? 네, 미소지은입니다. 미소지은. 네. 아, 이 미소지은 뭐 여러 가지 또 후보가 있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미소지은으로. 제가 잘 웃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많이 웃으라고 이렇게 미소 그리고 미소지은 제 이름이 지은이니까 또 미소 짓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미소지은이 뽑혔더라고요. 제가 지금 따로 생각해 미소지은이야. 아 미소지은, 네네, 미소지은. 얼굴 수식어로 미소지은까지 되는 맞아요. 너무 좋은 또 팬카페 이름이에요. 또 저, 미소지은에서 네. 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아 진짜 팬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어때요? 정말 그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항상 어딜 가나 좀 든든하게 제 곁에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노래를 할 때도 힘이 나고 활동을 맞아요. 할 때마다 팬분들 덕분에 정말 힘을 내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려요. 양지은 씨 네. 진짜 출연 소식 듣고요. 이 천태만상에 네. 처음 와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존재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참여해 주셔요. 김준태님께서 양지은님 찾아서 입장. 아우 안녕하세요 준태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천년초님은 드디어 양지은님 나오시나요? 첫 방문 환영합니다. 명품 보이스 양지은님 격하게 환영합니다. 아 진짜 이 너무 또 이렇게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작에 왔어야 됐는데 계속 스케줄이 안 맞고 또 그 후에 또 신곡 녹음을 하느라고 조금 늦게 왔네요.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프로그램에서 그때도 같이 또 감사하게 영광스럽게도 아유. 같이 꽃길도 부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양지은님 이혜연님께서도 양지은 응원합니다. 전재섭님도 양지은님 사랑합니다. 또 AYLA 알아 그냥 양지은님 나오신다라고 또 투샷 보니까 꽃길이 생각납니다. 오 이렇게 무대를 또 봐주셨었던 분인가봐요. 또 임지은님 시작부터 텐션 엄청 높으세요 해주셨는데 신나게 우리 양지은님과 함께 오늘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팬분들이랑 소통도 자주 하시죠? 아 얼마 전에 이제 팬미팅을 열었는데요. 팬미팅에서 이제 팬분들께 뭐 손편지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서로 소통도 하고 뭐 재밌게 놀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분 한 분 악수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악수할 때 이렇게 손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잡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손들이 다 따뜻하고 진짜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진짜 감동이어가지고 팬미팅 진짜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은 안 오셨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따뜻하게 진짜. 근데 이 양지은 씨를 뵐 때마다 참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이제 그 미스트롯 2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우 양지은 저 친구는 참 따뜻하다. 마음도 착한 것 같고 사연도 너무나 진짜 가슴 아프기도 하고 참 그런 막 마음을 울리 는 그런 사연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 우리 양지은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이러고 저러고 참 바쁘시잖아요. 네, 요즘에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수 활동도 하시고 또 이 육아도 신경 쓰셔야 네. 되고 또 이제 설 곧 오는데 맞아요. 신경 쓸 일도 많고 체력 네. 관리 잘 하시고 계시나요? 체력 관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는 정말 겨울에 감기 안 걸리려고 막 아침에는 배에다 핫팩까지 막 이렇게 두르고 왔어요. 핫팩도 붙이고 지금 조금 땀이 나는데 그 정도로 몸 보온에 엄청 맞아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제 체질적으로 조금 저도 손이 차고 몸이 찬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상 체질학적으로 뭐 소음인 소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안 해봤어요. 그렇군요. 잘 모르지만 좀 차고 이런데 차요. 네. 이렇게 좀 항상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바쁜데도 몸도 잘 챙기시면서 그 바쁜 와중에 뮤지컬 도전도 하셨다고요. 네, 제가 뮤지컬 서편제에 이번에 첫 도전을 했었는데요. 예. 그 서편제라는 작품은 정말 어릴 때부터 영화로도 봤었고 또 소설로도 맞아요. 읽었었고 네. 또 뮤지컬로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연을 제가 맡게 돼서 처음에는 조금 이걸 내가 해도 되나? 할 수 있을까 부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역시나 팬분들의 응원을 받으니까 제가 또 못할 게 없지 한번 해보자 한번 부딪혀보자 해가지고 딱 시작을 했는데 네. 하면 할수록 이제 같이 함께하는 뮤지컬 배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지도도 잘 해주시고 해서 정말 저는 뮤지컬 하면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노래도 더 이제 강약 뭐 말하듯이 하는 그러니까요. 거, 뭐 배에서 이제 힘을 더 단전해서 부르고 뭐 국악이면 국악, 트롯이면 트롯, 또 성악, 뭐 이것저것 많은 장르를 더 많이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어가지고 네네.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값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뮤지컬하는 동안이. 네. 참 조정민 뭐 얼마 전에 선배도 뮤지컬을 해서 네. 뭐 다녀왔었어요. 정말. 그래서 진짜 제일 앞열에서 이러고 정민 선배님 하시는 거를 지켜봤는데 또 피아노를 너무 잘 치시잖아. 거의 짱짱짱짱짱짱짱짱. 저는 저게 진짜 치는 게 맞나 하는데 손이 막 위아래 날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럼 또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아 진짜 선배님 너무 멋지다 하면서 저도 뮤지컬을 내가 하기도 하지만 보러 가면서도 그래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었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래도 좀 여유 뭐라 그럴까 여유롭다고 할까 서로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네. 어땠어요 좀 뮤지컬 쉽지 않잖아요. 대사도 외워야 되고 또 정민 선배님 말 보니까 프롬프터가 없다고 맞아요. 다 외우셔서 정말 다 외워야 되는데 그냥 툭 치면은 바로 대사가 바로 나와야 될 정도로 그냥 치면은 나와야 돼요. 그냥 네 달달달달 그냥 줄줄줄줄 입에서 계속 어떤 구절이든 다 나올 정도로 외워야 돼서 밥 먹다가도 중얼중얼중얼중얼 뭐 씻다가도 중얼중얼중얼 계속 하루 종일 뮤지컬 대사를 막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벽에다가 그 가사지를 다 이렇게 붙여놓는군요. 그래서 테이프로 조금 해가지고 벽마다 막 가사지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보고 고대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멋지게 또 보여주셔서 지금요 임지혜님은 보셨어요. 양송아 또 보고 싶어요. 지금 양송아가 그 서편제의 성화, 네. 주연 배우 주연 이름인 거죠. 네. 정홍규님도 뮤지컬 서편제 양송아 최고였지은 이라고 해주셨고 김예진님도 양송아 최고였어요. 보셨던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또 정회규님께서 뮤지컬도 또 하셔야죠. 양지은 가수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섭외 또 들어온다. 냉큼 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저는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소화해낼 수 있는 역할이라면 무조건 도전하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서편제만 하고 다시 못하겠지라고 했었는데 네. 해내고 나니까 이게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카타르시스가 팍 느껴지면서 무대 끝나고 팍 커튼콜 팍 하면 짜릿짜릿한 네. 그 마음에 그리고 또 짜릿한 음원을 내셨어요? 아, 네, 맞아요. 에너지, 나도 한 잔. 나도 한 잔. 네. 언제 나온 곡이죠?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 노래가. 신곡이잖아요. 네, 완전 뜨끈뜨끈한 신곡인데 이 노래가 제목만 들었을 때는 막 술을 한 잔 막 이렇게 마시 약간 양지은 씨 느낌으로 그냥 막걸리나 뭐 약간 좀 한 잔의 이런 느낌으로 네. 뭔가 한잔한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약간 막
부어라 마셔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게 인생을 이야기하는 노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 인생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라이브로 좀 청해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아이고 감사해라. 자 오늘요 양지은 씨의 라이브 듣기 위해 미리미리 보는 라디오 버튼 눌러놓고 볼륨 키워놓고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자 팬 여러분들 라이브 감상하시면서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수들에게는요 이 신곡 떨리거든요. 새 노래에 대한 피드백 의견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셔요. 또 몇 분께는 선물도 챙겨 드릴 거라는 거. 자 양지은 씨의 라이브 준비되셨죠? 네. 나도 한 잔 지금 시작할게요. 반주 주세요. 모질게 힘든 날이 엊그제 같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해냈다. 돌아보니 별거 아니었다. 들쑥날쑥 삐죽빼죽 못난 세상살이 덜컹덜컹 흔들리며 잘도 버텨왔다. 쉬어갈래 멋진 인생 잘도 살았으니 양원경님께서 나도 한 잔 줘요 오늘은 쉬어갈래 건배 센 밤이만 기도했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지켰다. 돌아보니 당신뿐이더라. 들쑥날쑥 삐죽빼죽 못난 세상살이 덜컹덜컹 흔들리며 잘도 버텨왔다. 오늘은 쉬어갈래 멋진 인생 잘도 살았으니 들쑥날쑥 삐죽빼죽 못난 세상살이 덜컹덜컹 흔들리며 잘도 버텨왔다. 나도 한 잔 줘요 오늘은 쉬어갈래 멋진 인생 잘도 살았으니 멋진 인생 우리 모두 건배 첫 번째 라이브 나도 한 잔이었습니다. 네. 어머 막 난 지금 저 생수를 막 들이켰어요. 한 잔 하고 싶었어가지고 야 뭐 부어라 마셔라 뭐 진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뭔가 네. 한 잔을 두고 인생을 인생. 얘기하는 얘기랄까 뭐 맞아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크, 잘도 버텨왔다. 네 잘도 버텨왔다. 들쑥날쑥 삐죽빼죽 이 무너진 인생 세상살이 잘도 버텨왔다. 아, 이 황명숙님요 모진 내 인생 위로받는 것 같아요. 울컥하네요. 저도 그 부분에서 약간 울컥할 뻔했어요. 지금 황명숙님 이 커피 한 잔 또 하시면서 요게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디카페인 커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정희님 소개해주세요. 네, 대목 장사하며 피곤하고 힘 빠지는데요. 양지은님 노래 듣고 불끈 힘이 나네요. 피로 싹 풀어주셔가지고 날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볼륨 높이고 듣고 있어요. 주위 분들이 누구냐 하면 몰려들어 다 함께 듣고 있어요. 이야 기호강 눈호강 오!
아 진짜 그런 어떤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녹음을 했어요. 이걸 듣는 이로 하여금 네. 아 조금 눈을 감고 이렇게 아 나 참 잘도 버텨왔다. 나 오늘은 쉬어갈래. 우리 모두 건배하면서 네. 좀 쉬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포근하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약간 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제가 또 쉼 없이 가수가 되고 나서 좀 쉼 없이 달려오고 있는데 그냥 내 스스로에게 잘 버티고 있다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아니 진짜 뭐 국악을 전공을 하셨으니 네. 그런 어떤 베이스에 딱 이 뭔가 맞아요. 좀 끌어올려주는 또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네. 정홍규님께서 나도 한 잔 라이브 좋습니다. 오늘 코인 노래방에서 부르고 왔어요. 정홍규님 사실 점수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라고. 아 이게 이게 아주 부지런하게 코인 노래방 그러게요. 오후 시간 저녁 시간도 아니고 이제 오늘 이 오전인가요? 뭐 1시 2시 이전으로 해서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외출 자주 하시는 것 같아서 KF9 94 마스크 세트 야무지게 드릴게요. 정은규님. 지금 노래방도 다 들어있군요. 저는 아직 노래방 가서는 아직은 못 불러봤는데 저도 조만간 코인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보려고요. 나는 과연 몇 점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네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이거 노래 처음이 어떻게 좀 잘 불러야 된다. 감상 포인트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들쑥날쑥할 때 그냥 들쑥날쑥 삐쭉뱃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들쑥날쑥 삐쭉 쭉배쭉 모난 이렇게 몸이 약간 이렇게 흔들려야 돼요. 약간 이렇게 덜컹덜컹 헐, 흔들리며 잘도 버텨왔다. 한 다음에 나도 한 잔 줘요. 오늘은 쉬어갈래. 멋진 인생 잘도 살았으니 밀물 썰물처럼 네, 역시 네. 국악 베이스는 뭔가 이렇게 진짜 남다른 어떤 그런 매력이 진짜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백성진님은 네. 이 궁금하셨나 봐요. 노래 가사 누가 지었나요? 김승곤 작사가님께서. 김승곤 선생님. 네. 선생님. 선생님. 파이팅. 네. 그렇군요. 네. 가사가 마음을 너무 울리네요. 특히 지은님의 가사 표현.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신곡 노래도 이제 네. 김승곤 많이 쓰셨잖아요. 작곡 작사 해주신 뭐 꽃길이란 노래도 꽃길,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술이 달다며 제 신곡도 네, 네. 선생님이 다 작곡 작사 해주셨는데 약간 좀 제목이 네. 양지연 씨의 나도 한 잔, 윤수연의 술이 달다며 이어지는데 이어진다. 여기 다니까 한 잔 더 하는 한 잔 더 하자. 이거 저도 이제 선생님이랑 녹음을 해봤지만 분위기 좀 어땠어요 녹음이야? 저는 2절 같은 경우에는요. 1절은 뭐 이렇게 부르면서 조금 끊어서도 갔었는데 2절은 제가 뭔가 사랑아 그래봐야 네가 어디 가니 2절은 그냥 올 한 번에 갔어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쉬지 않고 한 번에 그냥 간 거 통째로 그대로 그냥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또 실력파 가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정말로요. 그리고 막 뭐라 그럴까요? 감정을 잡거나 이런 데 좀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뭔가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노래를 이렇게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니까 눈을 질끈 감고 그 가사를 막 상상하면서 부르는 타입이에요. 눈을 감고. 눈을 감고 녹음. 네. 막 눈을 감고 앞에 뭐 다 이렇게 막아놓고 내가 지금 막 한잔 하고 있고 막 그런 느낌으로 막 취해가지고 불러서 제 스타일은 약간 녹음도 좀 짧게 하는 편이고 막 이렇게 눈 감고 막 술 그럼 잘 하시나요? 술은 못하지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좋군요. 네. 처음 이거 나오고서 누구한테 그럼 제일 먼저 들려줬어요? 제일 먼저 들려준 거는 당연히 남편한테 들려줬는데 네 남편한테 들려주고 아이들은 자연히 그 틀어놓으니까 듣잖아요. 근데 딸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몇 번 이제 전 가이드로 그러니까. 그냥 몇 번 들었는데 애가 따라 불러. 어린이집 갈 때 유전자 뒤에서 들쑥날쑥 삐쭉빼쭉 모난 세상 살이 이렇게 응, 그래서 마지막에 나도 한 잔 줘 이래가지고 요거로 의연아 의연아 그건 우유야 우유 한 잔 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네, 잘 넘어갔죠. 귀염둥이. 근데 사실 저는 결혼한 사실을 또 살짝 잊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미스 같다. 알긴 아는데 감사합니다. 아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남편분 얘기에서 좀 부모님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아 그렇군요. 진짜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항상 남편분이 가장 큰 힘이 되죠. 네, 왜냐면 저는 선곡 그 경연 때 선곡할 때도 남편이랑 다 상의를 이제 상의할 사람이 사실 제일 편한 사람이 남편이니까요. 남편이 이제 뭐 붓도 그렇고 붓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뭐 그간을 건너지 마. 너 이거 좋은 것 같아. 다 선곡할 때. 그 항상 결정적일 때는 늘 남편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네. 또 나도 한 잔 이 노래만 발표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남편과 함께 의논해서 맞아요. 또 하나의 맞아요. 곡을 만드셨다고. 하나 더 냈는데 그정 때문에라는 노래거든요. 그정 때문에는 네. 제가 경연할 때 그 빙빙빙 노래를 불러서 네. 되게 이제 시청자분들께 많이 알게 되었잖아요. 예, 예. 그 빙빙빙을 작곡하신 공정식 선생님께 이 노래를 이제 받게 됐어요. 그정 때문에. 그정 때문에 하면 그정 때문에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정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앞에, 어떤 느낌인가요? 앞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정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좋네요. 김경민님께서는 네. 그정 때문에 이 노래도 좋아요라고 또 네. 미리 또 들어주셨고 네. 강승영님도. 새해에도 그정 때문에 노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이 노래도 좀 저희가 네. 들어볼까 하는데 네. 자,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 줄 감상평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 잔이랑 또 그정 때문에 이 중에서 네. 아, 어떤 곡이 좀 내 스타일인가 이렇게 또 보내주셔도 좋고요. 샵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양지은 씨의 새 노래 그정 때문에 들을게요. 좋습니다. 아이 지금 지니님은요. 네. 그 정 때문에 이 노래는 지은 언니의 간드러지는 기교가 돋보이는데 바람에 늦고 시름에 젖어도 그 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어쩜 강약 조절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지요? 라고 지니님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강약 조절을 잘 하려고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녹음할 때도 네. 이 방금 바람이 늘고 시름에 젖어도 이 부분을 막 바람이 늘고 시름에 젖어도 이렇게 강약 중간약 강약 중간약을 해보려고 되게 연습 많이 했어요. 진짜 그쵸? 쉽지 않고 너무나 또 그걸 잘 파악해서 들어주신 지니님도 대단하실 거거든요. 솔트 크림 지니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유정님 소개해 주세요. 분리수거하다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서 와와 와, 짝짝짝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요 분리수거하다 들으세요. 분리수거하면서 들으시고 집안일 하시면서 들으시고 자 조유정님 저희 뭐 선물로 드리잖아요. 네 KF94 마스크를 드립니다. 야 분리수거하러 나가실 때 이거 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경님께서 설 연휴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 받는 주부님들이 많은데 그 정 때문에 매년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네요. 남편들 잘하자. 그 정 때문에 산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 남편분이 계시니까 네. 좀 많이 응원해주고 네, 참 좋은 그렇죠. 너랑 나랑 같이 잘 또 살아나가고 네. 그런 의미로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와.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양지은 씨의 너영 나영 띄워드리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도 양지은 씨와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따 봐요. 아침에 오는 새는 불난다 불나 나 뜨거 뜨거
잠시 정차했던 프론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양지은 씨의 노래와 이야기에 푹 빠져서 미소 지은 분들이 더 많아졌군요. 그 밝은 표정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트론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뿌뿌. 매력부자, 별명부자 아주 귀하게 모셨습니다. 양지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또 인사를 힘차게 해주셨고 네. 양지은 씨 만나기 전에요. 제가 또 검색창에 이름을 좀 써넣어봤습니다. 근데 별명이 엄청 많아요. 이 몇 가지 좀 읊어볼게요. 짧게 네. 별명을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제주댁. 제주댁은 이제 제가 네. 경연할 때 예. 나의 소개를 임팩트 있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를 이 100여 명이 넘는 맞아.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을 해주실까 인지해주실까 고민을 하다 네. 그래 나는 제주도에서 또 두 아이 엄마이기도 하니까 그냥 제주댁 양지은 이렇게 소개를 해야겠다 해서 효녀 가수가 되고 싶은 제주댁 양지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제주댁 또 제주도 1호? 네 제가 네. 제주도 예, 도 안에서는 최초로 흥보가 이수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무형문화재 이수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주도 1호라는 별명으로요. 그 방송에 나갔던 적이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흥부가. 네. 오, 좋습니다. 또 깐지은. 아니 뭐 깐마늘도 아니고. 깐마늘도 아니고 깐지은. 제가 앞머리를 이렇게 까고 있을 때는 깐지은이고 덮고 있을 때는 덥지은이라고 불러주셔가지고 깐지은 덥지은 이렇게 부르시는데 지금은 이제 깐지은이죠. 깐지은 깐지은입니다. 깐지은 좋다. 환하고 이마가 환히 늘어나고 좋아요. 그리고 은지양 네. 아 그냥 이름을 거꾸로 부르면 귀엽다고 해서 은지양 이렇게도 불러주시고 네. 그렇군요. 네. 양을 굳이 양지은 양이라고 하지 않고도 네, 은지양 네. 어머나 양미호 양미호는 저도 몰랐었는데 양지은 더하기 구미호에서 제가 뭐 구미호처럼 사람을 홀렸다 하면서 양미호라고 불러주신대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귀엽더라고요. 좋은데요? 네. 진짜 홀려. 네. 홀려진다 제가. 그리고 약간 군장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흑하게 긴 머리로. 아우 진짜로. 어머 별명이 아주 참신합니다. 빠떨이 아 이게 제가 그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사랑의 배터리를 불렀는데 저 딴에는 배터리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터리 근데 빠떼리라고 안 하고 그게 섞여 버린 거 그래서 빠떨이라고 부르게 돼가지고 빠떨이라고 네. 배터리와 빠떨이의 네. 절묘한 조화 사랑의 빠떨이가 라고 해가지고 아유 웃긴다 영어 웃겨 별명이 빠떨이라고 또 해주시네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상 탔을 때 네. 네.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 개맵습니다. 뽀뽀 잘못 얘기 그거 섞인 거랑 비슷하네. 개맵습니다. 네, 개맵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빠떨이. 아 재밌어요. 이외에도 많아요 별명들이. 네. 제일 네. 좋아하는 별명 있어요? 저 요즘에 양미호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양미호. 네. 좋다. 양미호. 네. 약간 유혹적인 눈빛을 양미호예요. 네. 이렇게. 좀 반전 매력 같잖아요. 맞아요. 양미호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별명을 항상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엄청 좋아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여러모로 다 좀 양지은 씨의 음악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아, 좀 네. 진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제가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노래 제목으로 좀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아니 타경숙님이 양미호 예쁘네요. 라고 네. 좋아요. 저 카메라 보시고 한번 싹 양미호 표정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첫 번째 질문. 네. 사춘기 시절에 양지은 씨가 제일 좋아했던 가수와 노래는? 장윤정 선배님의 짠짜라. 맞아요. 저랑 이제 2살 차이. 네. 저보다 동생이에요. 그때 네. 저도 참 좋아했던 노래. 이 노래가 맞아. 히트를 엄청 했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을 여기 짠짜라 뮤비 촬영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짠짜라를 막 춤추면서 엄청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수학여행을 네.
그 뮤비 촬영장으로 가는군요. 제주도는 이제 육지로 수학여행을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주도 들리고 뭐 서울로도 이렇게 올라오는 중에 짠짜라 뮤비 촬영지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구경하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 우와. 그때 저는 국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는 발라드보다는 좀 트로트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짠짜라. 맞아요. 그리고 또 계속 판소리를 공부하고 전공하고 네. 그렇죠. 여러모로 이 트로트에 참 관심도 많고 네.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네. 그래도 발라드나 뭐 여러 가지 노래들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사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발라드도 좋아하고 아이돌 노래도 좋아하고 하는데 노래방에 가면은 일단 트로트를 불렀어요. 이상하게 노래방을 가면 그러니까 트로트가 불러지더라고요. 그때 시절에 유행했던 트로트. 그때부터 미스트롯2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노래가 이렇게 그런가 봐요. 부르고 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짠짜라 다른 애들은 가사도 못 외울 때 가사 다 외워가지고 막 부르고 다니고 막. 그 이제 예술 공부를 했잖아요. 그 네. 고등학교에서 네. 그런 곳에서는 장기자랑을 뭘로 합니까? 뭐 궁금해서. 평범해요. 평범한데 네. 뭐 대학교 다닐 때 예술대학 다닐 때도 똑같이 그냥 장기자랑 하면은 뭐 아이돌 춤을 추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아무튼 트로트를 진짜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저는 김연자 선배님이 아모르 파티가 나온 지 진짜 나온 당일에도 저는 그거를 듣고 당일에 듣고 이게 히트치지 않았을 때 저는 이미 노래방에서 그걸 불렀거든요. 촉이 있으시네. 네, 너무 좋다고 불렀더니 친구가 야, 이 노래 근데 되게 특이하다, 재밌다, 좋다 이랬었어요. 근데 되게 히트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미리 이렇게 천리안이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양지은 씨가 좋아하는 짠짜라! 후! 쏘! 좀 더 들을까요? 끝까지! 차라리라리라라라 짜라라따따따 다 같이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짠짠짠 아우 깔끔하다 깔끔해. 자, 판소리하던 양지은을 트로트의 세계 발디디게 한 트로트도 좀 궁금해요. 어떤 곡인가요? 제가 판소리를 하다가 트로트로 딱 왔던 거는 이제 그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가 트로트에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뭐 그 전에 트로트를 배웠다 뭐 정식으로 배웠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앨범을 낸 적도 없고 네 그런 적도 없고 그렇죠. 국악인이었죠 그때는. 근데 TV를 우연히 틀었을 때 네. 이제 송가인 선배님이 한마는 대동강 이제 막 빨간 미스트롯 원 프로그램에서, 막 빨간 드레스 입고 하는 것도 너무 시선을 확 사로잡기도 했고 파란색 옷을 입은 송가인 선배님이 딱 나와가지고 한마는 대동강을 부르는데 주로 원색을 주로 입으셨군요.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이분은 뭔가 달라 이거를 제가 엄마한테 옆에 엄마가 몸조리 도와주고 계셨어가지고 둘째 몸조리 둘째 100일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엄마 이 사람 이분은 뭔가 달라 진짜 다르다 했는데 그게 송가인 언니였던 거죠. 그래서 또 같은 판소리 국악 맞아요 베이스 판소리를 했던 분이 또 트로트를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그 모습에 또 매료가 되고 또 정미애 선배님도 민요를 하시는데 또 트로트를 너무 잘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정미애 선배님? 정미애 선배님 아 정미애 선배님 네. 네네 보고 나도 트로트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딱 마음 먹게 됐던 게 이 한마는 대동강 무대 처음에 탁 꽂혔군요. 몸조리를 하시면서 완전 꽂혔어요. 또 이 그럼 몸조리면은 그 낙호 몸을 조리하는 건가요? 몸조리를 찬바람도 안 맞고 이렇게 집에서 그냥 애 돌보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냥 몸조리하는 기간 동안에 한마는 대동강을 진짜 많이 듣고 그 설거지 할 때도 한마는 대동강 듣고 코인 노래방 가서 연습할 때도 한마는 대동강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뭔가 탁 이 야 그러면은 그게 미스트롯 1 우승자가 송가인씨고 네. 그때서부터 2의 우승을 어떻게 보면 천리안으로 보고 있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쵸? 연습을 또 계속하고 보고 그쵸? 너무 신기하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이 네 너무 인생이 꿈 같고 드라마 같고 그때는 뭐 지원을 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한마는 대동강을 연습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2를 한다면 지원을 해봐라 라고 말을 했었죠. 잘한다 노래 참 잘한다 트로트 잘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 발자국 앞으로 가게 됐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네. 큰 의미가 있는 노래네요. 맞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이 노래 좀 더 듣고 오겠습니다. 썼다가 찢어버린 한 말에 양미호, 이양지은 씨와 함께 이 이야기, 음악 이야기 들어보고 있어요. 자, 질문! 가수 김연자 씨의 열혈 팬으로 유명한 양지은 씨가 추천하는 김연자 선생님의 숨겨진 명곡을 한 곡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요즘에 네. 동료들이랑 뭐 만나거나 아니면 노래방을 갈 때 네. 명곡 그 김연자 선생님의 쑥떡쿵이 너무 노래가 재밌더라고요. 쑥떡쿵? 뭔가 쑥떡쑥떡하는 느낌인데 쑥떡쑥떡쑥떡 이런 쑥떡 좋아하시나요? 쑥떡 엄청 좋아하죠. 쑥 버무리나 이런 버물, 쪽도 네, 버무리도 좋아하고 아주 찰지게 만든 쑥떡도 좋아하고 떡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쑥떡을 네. 만들기 위한 뭐 이렇게 찢는 뭐 그런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쑥떡쿵 네, 가사가 약간 서로 말이 천리 멀리도 간다. 쑥떡거린다. 쑥떡쑥떡거린다.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막 신나는데. 그렇죠. 수은등 아모르 파티 10분 내로 블링블링 정말 히트곡이 많으시잖아요. 네. 저 이 노래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그냥 동료들이 부르는 거 들으면서 재밌는데 이거 좀 재밌다. 이 노래 내가 한번 불러볼까? 쑥떡쑥떡쑥떡 하면서요. 요즘 이 노래를 좀 부르고 있어요. 쑥떡쑥떡 너무 신나는데요, 진짜. 그죠? 제가 의외로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진짜 신나는 의외가 아니라 흥이 엄청 많으시고 이렇게 옆에서 봬도 그리고 김연자 편에도 출연하셨다고요. 불후의 맞아요. 명곡 K본부에 네. 어떠셨어요? 엄청 떨렸거든요. 네. 레전드시니까 네 레전드시니까 이제 앞에 앉아 계시니까 너무 좀 긴장되기도 했는데 선배님께서 제 노래를 들으시고 되게 눈물 쫙 흘리시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셨죠? 진정인가요를 편곡을 해서 불렀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무대를 끝나고 나서도 나오자마자 저를 완전 안아주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저는 그 칭찬만으로도 그냥 너무 행복했던 날이었죠. 그러니까요. 천년초님은 네. 홍지은 씨와 함께 부른 같이 부른 10분 내로도 완전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 김연자 선생님의 팬으로서 이런 좋은 노래를 끄집어 주신 것 자체가 저희도 또 좋게 더 듣고 또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 신나거든요. 어떤 그죠? 느낌인가요? 쑥떡. 찌르면 아프고. 가사가 엄청 대단해요. 이 가사가. 쑥떡쑥떡쑥떡 좀 더 듣겠습니다. 마지막 엔딩까지 정말 좋은데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 네. 스트레스가 막 풀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러고 저러고 아주 좋은 노래 또 들려주시고 네. 자, 설 연휴가 코앞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행운과 복을 갖다 줄 노래 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김용임 선배님의 빙빙빙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노랫말 때문에 이렇게 또 뭐 멜로디 때문에? 멜로디도 들으면은 되게 쉽게 익힐 수 있는 멜로디이기도 하고 노랫말이 어쨌든 좀 먼 길을 돌아 결국에 돌아올 거야. 내 사랑은 돌아올 거야. 이 노래가 사실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노래거든요. 또 무대 위에서도 너무나 멋지게 또 네. 보여주셨었고 이 노래를 불러서 제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처럼 이 노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노래 라이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요. 지금 진희님께서
아, 지은 언니가 이렇게 춤추면서 멘트 치는 걸 또 어디 가서 볼까요? 오늘 귀한 장면 얻었네요. 아까 전에 아, 그렇구요 이렇게 해서 지금 쑥덕쿵 노래에 맞춰가지고 춤도 춰주시고 네. 최년식님은 좀 소개해주세요. 와 지은님 흥이 넘치시네요. 너무 신나서 오늘이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목요일이에요. 한순자님은요 양지은의 빙빙빙 최고죠 해주셨는데 자 아이 좀 라이브로 청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설이기도 한데. 그럼요. 정말요? 네. 어머나 감사합니다. 천상이 여러분 양지은 씨의 라이브 듣고요. 진짜 행운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볼륨 올려주시고요. 김용임 씨의 빙빙빙 양지은 씨가 라이브로 들려주십니다. 반주 주세요. 빙빙빙.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고 빙빙빙 돌아올 거야. 당신은 내 사랑 나는 잊을 수 없어. 스쳐 지나 창가에 달려버리고 먼 길을 돌아 돌아올 거야. 빙빙빙 돌아올 거야. 잊어버렸나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던 그 세월이 너무 정다워. 먼 길을 돌아 돌아올 거야. 빙빙 라이브 빙빙빙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박찬빈님께서도 양지의 빙빙빙 라이브 역시 최고. 아, 양지 이렇게도 또 말 양지라고도 많이 해요. 양지 음지보다 양지가 더 좋죠. 느낌이 확 좋고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전병택님께서도 지은님 빙빙빙 노래 들으니 복이 듬뿍 들어왔어요. 고마워 예. 진짜 어머나 아유 이 또 제주도 분이시니까 네. 이렇게 또 그레이에 뭐 그래 숙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고맙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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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감사함수다. 이런 느낌 맞나요?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강원경 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천상 여러분 양지은 노래 들으면서 행복 담뿍 담아가세요. 빙빙빙 돌아오지은 경연 때는 소심한 춤사위였는데 이제는 프로 춤꾼 흥신흥왕 양지은. 아니 소심하게 또 네 그때가 제가 처음 춤이라는 걸 쳐봐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춤이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리듬에 맡기면은 그럼요, 춤이더라고요. 너무 잘 추는데요. 네. 리듬에 따라서 요즘에 뭐 자신감 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강원경님께 저희 선물 드릴까요? 네 솔트크림 드리겠습니다. 야호.
이선아님은 빙빙빙 지은님한테 행운의 곡이었다니 라이브를 듣는 저도요 올 한 해 행운이 빙빙빙 쏟아지겠어요. 모든 분들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해 주셨어요. 이선아님 아 진짜로요. 이게 포근하면서 결국엔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간다, 도착한다, 사랑을 찾는다 이런 주제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빙빙빙 가사대로 그쵸. 선물도 네. 빙빙빙해서 뭐가 가지요? 디카페인 커피 갑니다. 자. 또 강동숙님 자 소개해 주세요. 네. 양지은님 빙빙빙 들으니 아침부터 쌓인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네요. 양지은님 목소리는 피로 회복제 같아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청량하면서 이렇게 진짜 양미호 마냥 빠져들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강동숙님 선물 드릴까요? 솔트크림 드릴게요. 자,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 정말 좋은 라이브들 계속 들려주시고 어우, 감사한 마음이에요. 진짜 광고 듣고 올게요. 재미있고 신이 나는 러브 FM 잠이 깨는 탄산 같은 하이텐션 윤수현과 함께 전 대만 현의 천태만상 양지은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 진짜 한준동님 이래야 되는데 양지은 씨 때문에 땡땡이 쳤어요. 집중하시느라고 저희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 한순자님 소개해주세요. 양지은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나긋나긋하시면서 빠져들어요. 양미호제 별명이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 기가 막힙니다. 백지수님은 고3입니다. 지은님께서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큰 힘이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겁니다 해주셨는데 네. 응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유, 백지수님 고3. 고3이면 정말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잖아요. 제가 노래 낸 것 중에 사는 맛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찬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 웃는 날 올 거야 뭐 이런 내용의 노래예요. 네, 찬 겨울 지나고 꽃피는 봄이 오면 웃는 날 올 거야. 백지수님 네. 웃는 날 올 겁니다. 네. 아유 파이팅 하시길 바래요. 네. 어쩜 이렇게 응원도 싹 마음에 배어든다. 참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 아니 설이에요.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네, 저요? 네네네. 저는 요즘에 시아버지께서 떡국 먹고 네.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떡국을 진짜 제 자랑 같은데 떡국을 진짜 잘 끓여요. 진짜 맛있게 국물 쫙 우려가지고 어떻게 우려요? 사고를 뼈를? 소고기를 되게 많이 넣고 한우를 막 넣어가지고 막 볶아가지고 막 아무튼 제 방법이 있는데 진짜 맛있게 끓이는데 제가 배워야겠어요. 네, 나중에 떡국을 함께 먹으면서 가족들과 보낼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설 인사도 저희 팬 여러분 천상 여러분들께 전해주십시오. 네. 네 천상 여러분 팬 여러분 2023년 이제 곧 새해가 밝는데요. 새해에는 그냥 늘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대박나세요. 사랑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무대 위에서 맹활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고3이라고 했던 백지수 씨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양지은의 사는 맛 띄워드리면서 양지은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삼성국 런치쇼로 돌아오겠습니다.